진짜 고모를 봤는데 네. 진짜 고모가 아니었어요. 뭐였어? 북한에서 봤던 고모. 북한에서는 그 살기 위한 그게 그것 때문에 고모도 얼굴이 막 까맣고 이랬는데 네. 진짜 한 오랜만에 한 10년 만에 봤는데 고모가 완전 귀부인이요? 부인이네 진짜. 진짜 진짜 연예인 못지않게 모셔진 거예요. 심지어 북한에서 우리는 뭐 귀걸이랑 이런 거 없었잖아요. 네. 막 여기도 막 노란색이 막 반짝반짝 반짝반짝해가지고 와 대박 우리 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 텔레비전의 은정입니다. 또 우리 네. 북녀 리나 TV의 리나 스를 모셨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북녀 리나 TV의 리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원래 이렇게 우리 대형단 여성 동무들이 정말 순수하고 또 목소리도 예쁩니다. 저만 빼고요. 아니, 은정 씨도 너무 예쁜 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동갑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대한민국에 이제 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럼 비행기를 탈 때부터 좀 얘기를 듣고 싶어요. 아, 그쵸. 예. 저희 아빠는 비행기가 두 번째예요. 아버지는 그거 어떻게 북한에서 두 번 비행기를 타보셨나? 저희 아빠가 예. 북한에서 보안원 할 때 한 번 고려항공을 타봤어요. 고려항공 비행기? 고려항공이 백두산에서 삼지연에서부터 예. 평양까지 가는 걸 한 번 타보긴 했거든요. 예. 근데 아빠가 그때 이야기하기를 예. 고려항공 비행기를 탄 걸 엄청 막 신기하게 말해가지고 심지어 그 표가 있었어요. 고려항공 표. 예. 그걸 우리는 거의 평생 가지고 다녔어요. 그 김일성, 김정일이 사진처럼 저희는 액자 만들어놓고 계속 달고 있었어요. 집에다가. 그 여기는 한 번 갔다 하면 다 버리는데. 그쵸. 사람들이 막 이거 뭐냐고 하면 아빠가 고려항공 타봤대. 비행기를 타봤대. 그것도 태국에서 저희가 비행기 타러 나오잖아요. 예, 예. 네. 그전까지는 뭐 힘들게 걸어오고 그 안에서 고생하면서 왔는데 태국에서 비행기 타러 아마 저녁인가 새벽인가 나왔을 것 같아요. 뭐 몰래 가더라고요. 저도 진짜 처음 비행기 타니까 비행기라는 게 뭔가 가다가 올라 하늘 올라갔다 떨어질까 봐 무서워가지고 엄마 우리 비행기 타면 안쪽에 타자. 밖에 그 창문 옆에 타다가 혹시 거기 떨어지면 우리가 죽으면 안 되잖아. 날아가면 안 되잖아. 아빠는 한 번 고려항공 타봐가지고 야 비행기란 거는 그 창가 옆에 타야 하늘도 볼 수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딱 내렸어요. 와 대한민국 내렸는데 공항에 내렸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 예뻐요? 멋있고 대박이지. 북한에서 몰래 봤던 풀하우스에서 그 연예인들 그대로 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와 진짜 너무 멋있다 진짜 그 안에. 그리고 딱 기계 바닥반대 바닥도 막 반짝반짝한 거예요. 대박이지 완전. 제가 딱 영상 하나 찍게 되는데 제가 먼저 화장실 갔어요. 갔는데 너무 반짝반짝 깨끗하고 물도 막 자동하고 큰 거 보면 뭔가 오염시킬까봐 이거 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거 있잖아요. 너무 깨끗하니까 너무 깨끗해가지고 긴장돼서 나오지도 않아. 맞아요 손가락 했는데 먼지 하나 없는 거예요. 대박이야.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 엄마가 지금 미화원 하는데 대한민국 원래 그렇게 사는 건데 네. 그때는 먼지가 날리는 북한에서 살다가 오니까 네. 그게 너무 깨끗해가지고 나는 진짜 앞으로 대한민국 나가면 화장실만큼 깨끗한 데서 살고 싶다 막 그런 생각도 했다니까요. 우리 집보다 더 깨끗하지. 그런 화장실들은 맞아요. 더 멋있게 꾸려놓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국정원인가 네. 갔잖아요. 또 국정원 갔는데 왜 그렇게 또 밥도 맛있고 근데 저는 그 방도 진짜 저는 무슨 호텔에서 누리는 것 같은 느낌? 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도 그랬는데 네. 조사하라고 쓰라는데 저는 그때 너무 막 이렇게 외롭고 이런 것보다는 창문에서 이렇게 단체로 밥 먹으러 가면 저 창문에 딱 붙어가지고 나 여기 있어 하는 거 막 진짜 그 있잖아요. 공이 많아 나 좀 받아라고 그래서 춤도 먼저 추고 근데 안 외롭지. 가족이 다 왔는데 뭐가 외로워. 제일 행복하지. 그쵸. 가족이 다 왔지. 심지어 이런 그 밥도 맛있는 밥을 주지. 뭐 침대도 너무 좋지. 그 방도 좋지. 먹을 게 다 이렇게 간식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저는 거기서 진짜 뭐 평생 살라도 나는 살 것 같은 거예요. 문을 안 열어줘도.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때도 너무 좋았고 저는 그래서 솔직히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국정원 가면 진짜 독방에다 놓는 거고 저는 그랬어요. 나는 독방이라기보다는 그냥 호텔에 들어가서 뭔가 한 며칠 있다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그치. 아니 딱 그 밥 먹는 시간만 맞아요. 되면은 떡떡 두드려주고 밥을 앞에 딱 놔주고 가잖아. 그때 딱 데리러 오고 데려다 주고 나는 있을 때 밥이 맛있는 걸 떠나서
매끼마다 다른 반찬에 그쵸? 다른 밥이 나오는 것도 신기했어. 그게 신기했죠. 진짜. 우리 북한은 한 번 하면 그걸 며칠 묵어두고 먹고 막. 며칠은 아무것도 아니지. 염장 위에다 보리밥은 그 고정 그쵸, 식단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리고 영양사가 있더라. 맞아요. 영양사는 그러다. 또 무슨 직업인지 저희 대한민국에 처음 알았잖아요. 또 몰랐는데 네. 그거 세상에 뭔 밥을 이렇게 매일 끼마다 주는 것도 있는데 뭘 영양까지 넣어주면서 하면 저도 그때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미용사시니까 알잖아요. 머리에도 영향을 그쵸, 주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또 국정 안에서 우리 단체를 있을 때는 밖을 보면 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여기가 우리 북한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대한민국의 차란차란 다 여기 와서 왔다 갔다 하게 보여주기 시기구나. 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훌 나왔는데 솔직히 말해 너무 차가 많잖아요. 아, 사람보다 차가 더 많아. 차가 더 많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원에 가서도 진짜 옷도 주지. 또 하나원인가 국정원인가 옷을 그치. 신바지를 입었는데 북한에서 늘 이렇게 크게 입다가 딱 붙는 청바지인가 흰바지가 입으니까 진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와 이런 바지도 있나? 딱 달라붙는 거 막 북한에서 봤을 때 진짜 민망할 정도로 맞아요. 야.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뭔들 안 신기했겠어요. 그렇죠. 진짜 저는 또 중국에서 못 살아보다 이거 네. 다 신기한 거예요. 직행이니까. 그쵸? 나도 불이, 7개월 있다 왔잖아요. 그렇죠. 불이 계속 켜져 있는 것도 신기하고 뜨거운 물 계속 나오는 것도 신기하고 솔직히 북한에서 가마에다가 가마 쇠가마에다가 하나는 개돼지 먹을 네. 그 죽을 끓이고 하나는 뜨거운 물 끓이고 앞에서 그나마 앞에는 밥하고 국하고 그래서 가마 네 개를 걸어 놓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게 없으면 모욕도 일주일에 한번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지. 나무 없는 집들은 그러다가 여기 왔는데 뭐 샤워하러 가면 뜨거운 물 나오지 찬물 나오지. 전 그것도 너무 신기했어요. 야, 진짜 세상에. 그래 제가 북한에서 올 때는 진짜 얼굴이 까맣고 막 여드름이 엄청 심했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국정원 하나원 생활을 하면서 그 세수를 제가 있잖아요 이게 열심히 그래도 했더니 피부가 확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북한에 있을 때 이 까만 얼굴을 하얗게 만들겠다고 그 빗숑 알잖아요. 빗숑이랑 크림 있었어요. 얼굴 껍질. 껍질 다 벗기는 거. 그거 하면 빨갛게 다 벗겨졌다가 또 햇빛 보면 자외선 차단제도 없었으니까 햇빛 보면 또 까맣게 되고. 세상에. 그래가지고 또 국정원까지 나왔어요. 근데 저희는 가족끼리 먼저 나왔어요. 네, 아빠는 한 달 있다 나오다 보니까 그 엄마랑 저랑 해가지고 저기 서울에 집을 딱 받았어요. 그러니까 집도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렇게 지금 말하면 거의 한 17평, 18평짜리 네. 지금도 살고 있긴 하는데 매 해마다 보수해주고 뭐 문 달아주고 하니까 거의 계속 새 집인 거예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컸는데 밖에 나가서 딱 보니까 뭐 멋있는 식탁이 있는 거예요. 버린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거 왜 버려? 해가지고 우리는 또 훔쳐간다 할까봐 새벽에 잘 때 몰래 봐가지고 그걸 훔쳐다가 그 진짜 18평짜리 거실에다 가운데다 놓고 살았어요. 왜냐면 그렇게 사람 못 봐가지고 그 식탁 하나만 놓는 거면 너무 좋았던 행복해가지고. 거예요. 네, 그리고 막 밖에 나갔는데 뭐 이런 TV랑 냉장고랑 막 거기 있는데 그것도 막 가져다 놓고 하다보니까 어떻게 하니까 돈 주고 사지 않고 주워다 썼는데도 맞죠. 살림살이가 장난이 됐구나. 맞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세상에. 고모가 막 여기는 TV 냉장고 돈 주고 버린다 했는데 진짜 와보니까 돈 주고 버렸더라고요. 저희는 아까워가지고 그거 막 가져다 쓰고 해서 한 몇 년은 그래도 잘 썼던 가장 것 같아요. 좋아하셨을 분이 아버지 어머니셨을 것 그렇죠. 같아요. 저희 어때요 부모님 반응이? 저희 엄마 아빠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불면증을 앓고 있어요. 왜? 무서운 꿈 꾸는 거죠. 온 가족이 가지도 않았는데 온 가족이 가다가 우리가 다 잡히는 꿈.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맨날 그랬어요. 엄마 아빠는 여기까지 살았으니까 괜찮아. 이 나이까지 살았으면 더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잡혀도 근데 너희는 어린 애들이 아직 꼭 피지도 못한 애들이 가다가 잡혀서 죽으면 그게 너무 소름이 끼친다고 자다가도 막 못 자고 일어나가지고 엄마 아빠 술 먹으면서 어떡하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금방 와서는 이게 적응 안 되다 보니까 불이 켜져 있어도 불이 이게 북한이라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아빠도 자다가 일어났는데 북한 꿈 꿨는데 너무 무서웠다고 막 놀랐다고 근데 여기가 대한민국이네 막 이러기도 하고 트라우마가 심했군요. 트라우마가 심했어요. 네. 그렇지 왜냐하면 이해가 돼. 나는 맞아.
정말 그 고모의 역할도 대단하셨지만 그렇죠. 북한의 아버지가 홀로 남으셔가지고 없어지는 가족에 대한 커버를 하는 커버를. 게 정말 힘들었을 그렇죠, 것 같아.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또 제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저희 아빠가 네. 한 달 있다 오고 저희 엄마랑 저랑 해가지고 그래도 나름 그때 뭐 이런 상품권도 주고 이마트 이런 것도 주고 또 후원에 그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들 네. 돈도 많이 주고 계시잖아요.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마트를 갔는데 이마트가 우리 집보다 한 20분 거리가 있었어요. 네. 근데 처음으로 택시 타니까 택시 어차피 세 명이서 같이 가서 이마트에서 장 보고 세 명이서 같이 와도 되는데 엄마 나까지 짐까지 남편까지 타면 돈 더 내라 할까봐 짐이랑 남동생만 먼저 보내고 저희는 걸어갔던 그런 일도 있었어요. 택시 기사님하고 남동생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왜 엄마하고 누나 안 타냐고 아, 저 택시 비용이 들까봐 그러니까 아니 다 타도 되는데 근데 이미 가던 중이어가지고 저희는 또 그 금액이네 웃겨. 저희는 아직 영어도 되게 약하니까 약하지 롯데백화점도 우리가 롯데라고 안 하고 가족끼리 롯데 막 이랬어요. 네. 롯데하면 그게 롯데백화점이란 걸로 서로가 이야기하고 에이. 그리고 길에서 신호등 건너는 것도 네, 처음에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건너야 되는데 신호등 오면 가족끼리 제일 먼저 앞에 걸어가요. 근데 더 웃긴 게 다 먼저 해야 사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뭐 아빠 여기는 천천히 가도 된대 어차피 천천히 가도 된대 하면서 뭐 그런 이야기 네.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긴 했었는데 세상에 근데 저희 아빠가 그렇게 말해요. 참 그러고. 대한민국 온 건 너무 감사하기도 생각하고 저도 지금 헤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저희 남동생도 서강대 이런 데에서도 졸업해서 지금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아유, 멋있다. 네, 저희 아빠도 또 나름 일도 해가지고 열심히 살고 또 북한 남자가 여기 와서 바꾸기라는 게 힘들잖아요. 여자들은 적응력이 빠른데 남자들은 좀 많이 힘들죠. 그쵸. 그리고 북한은 남존여비 사상이 있어서 늘 저희 엄마는 아빠 밑이었는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열심히 적응 잘한 거죠. 네. 지금은 거의 대한민국 분들만큼은 안 하지만 북한에서 그걸 다 바뀌어가지고 엄청 되게 완전 엄마가 위에 올라갔어요? 그쵸. 어떻게 위에 올라갔어요? 장 보러 가도 처음에는 우리 남자들이 가방 지면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남자가 그렇죠. 설거지하면 막 진짜 그러니까 재밌는 말로 막 고추 떨어진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다 바뀌잖아요. 남자가 그치. 다 밀차 이거 이게 카트도 다 밀니까 아빠 처음이어서 야 여기 남자들 왜 저렇게 여자는 혼자 걸어가고 왜 남자가 다 지냐고 막 이해 못해가지고 엄마가 여기 문화잖아 해서 엄마가 자기도 바꿔줘야 돼 해서 지금은 진짜 거의 다 바뀌긴 했어요. 아빠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고맙기도 하죠. 그렇죠. 사회 적응을 아버지가 잘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많이 피우던 담배 술담배도 다 끊고 이야 네. 잘 됐다. 또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엄마도 대한민국 와가지고 미아원으로 일했지만 지금 일하는 회사에서 진짜 10년 가까이 계속 그 회사에서 일해요. 정말 대박이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탈북민이 한 회사에 들어가서 10년 넘게 있기란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쵸. 북한에서는 진짜 아무리 그렇게 살려고 해도 못 살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대가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그래요. 대한민국 북한으로 말하면 도당 책임비서 아 그렇죠. 그 사람보다 훨씬 낫잖아요. 더 잘 살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늘 그래요. 북한에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살면서 이렇게 사는 게 이게 행복이지. 네. 이 집은 DNA가 타고났네. 정말. 우리 또 나오게 되면은 그 담당 경찰이 붙잖아요. 그렇죠. 경찰이 왔을 때 아버지 반응이 어땠어요? 근데 저희 아빠는 그러죠. 네. 경찰 북한에서 남들을 이렇게 하라 하다가 여기 오니까 그런 거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빠는 되게 진짜 사람이 태어나서 북한 아닌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더 좋은 경찰이 됐을 그쵸, 텐데 이런 그랬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아빠는 늘 그래요. 그래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이게 행복이기 이게 성공이지 않냐. 저희 고모가 어떻게 보면 제일 영웅적으로 저희를 데리고 오시다 보니까 그러긴 했는데 정말 그 30명의 가문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뒤처지지 않고 잡혀나가지 않고 맞아요. 대한민국까지 무사히 다 왔다는 것 자체가 맞아요. 자기 역할을 다 한 거고 그리고 고모는 뭐 이루도 말할 수 없는 영웅이고 고모를 대한민국에서 딱 만났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저희가 하나원 있을 때 고모가 면회를 왔었어요. 그때 다 만나잖아. 진짜
고모를 봤는데 네. 저 고모가 아니었어요. 뭐였어? 북한에서 봤던 고모. 북한에서는 그 살기 위한 그게 그것 때문에 고모도 얼굴이 막 까맣고 이랬는데 네. 진짜 한 오랜만에 한 10년 만에 봤는데 고모가 완전 귀부인이요? 부인이네 진짜. 진짜 연예인 못지않게 모셔진 거예요. 심지어 북한에서 우리는 뭐 귀걸이랑 이런 거 없었잖아요. 막 여기도 막 노란색이 막 반짝반짝해가지고 와 대박 우리 고모 부자네. 근데 솔직히 뭐 그렇게 그때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어요. 처음 보니까 그게 다 신기했던 네. 거예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우리 리나 씨 너무 예쁘잖아요. 목소리도 사근사근하고 얼굴도 너무 귀엽고 개성이 뚜렷하고 이렇게 막 무사히 대한민국에 와서 잘 살고 있다니까 제 가슴이 막 뛰고 너무 잘 살아줘서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그쵸, 저희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많은 동포들이 저렇게 사람다운 삶을 못 살고 맞아요. 있으니까 늘 정말 마음이 아프고 또 그들한테 미안한 생각도 있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정말 또 이렇게 한 가정이 대한민국에 잘 정착해서 살아가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정말 뭐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제가 책으로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탈북민들은 저 북한 체제가 나빠서 한국에 온 게 아니라 뭐 집을 주고 정착금을 줘서 거기에 미혹이 돼가지고 왔다. 이런 진짜요? 책을 펴낸 걸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 책의 내용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얘기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도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정착금도 줘서 미혹이 돼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목숨 걸고 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정말 잘못되게 나온 책들이 북한 체제를 미화시키고 찬양하고 맞아요. 탈북민을 매도하는 이런 정말 화나는 얘기들을 가끔 들을 때 정말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또 이렇게 방송으로 저희가 그렇지 않음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너무 또 다행이고요. 아, 우리 북녀 리나 TV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또 눌러주시고요. 우리 리나 씨네 아버지 어머니가 불면증을 이겨내고 좀 잠 좀 잘 자고 대한민국에서 진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예, 정말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또 자유 대한민국에서 소통하면서 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